안녕하세요. 미디어 외교센터의 센터 언니입니다. 1분 외교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이 8월 8일을 끝으로 폐막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기울인 모든 선수와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올림픽의 다양한 종목 중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태권도인데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금메달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이러한 한국의 부진이 역설적이게도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세계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세르비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태국, 대만 이 국가들이 태권도 종목에서 시상대에 오른 국가인데요. 다른 종목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올림픽 메달 소외국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간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지 못했던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에서 태권도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권! 값비싼 장비,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수백만 명이 수련하는 무술이 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K-POP 이전에 한국이 수출한 가장 성공적인 문화상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210개의 회원국을 보유하여 61개국에서 대표팀이 나오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태권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알리며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외교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